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네요. 오늘은 시원한 콜라 종이접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면, 색종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색종이를 삼각 절반 접기 해주세요. 접었던 걸 펼쳐줍니다. 흰색 면이 앞으로 오게 색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윗부분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총 두 번을 적당량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뒤집어 줍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조금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윗부분에 끝이 조금 겹쳐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영상에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영상을 보시면 바로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반대편은 방금 접었던 선의 왼쪽 부분에 맞춰 접어주세요. 종이 접기를 잘하는 방법은 선과 선을 잘 맞춰주는 거예요. 색종이를 다시 한번 뒤집어 줍니다. 가로선까지 색종이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겹쳐서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또 뒤집어 줍니다. 그 다음 아래면을 중간 정도에 맞춰 적당량 알맞게 접어주세요. 다시 한번 색종이를 뒤집어 줍니다. 겹치는 선에 맞춰서 일자로 반듯하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이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어머나, 실수! 콜라 종이접기가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카콜라 좋아합니다. 하지만 펩시콜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취향에 맞춰 적어주세요.